아침 저녁으로 봐 기온이 뚝 떨어진 데다 이 농한기로 접어드니께 슬슬 농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그중에서도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목도리를 꼭 두르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날씨가 건조하시니께 항상 불조심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요 오늘부터 보건소에서 이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채들 받아가시라는 당부를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이장 봉춘봉이었습니다. 동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아래에서 엄지 끼워가지고 위로 싹 올려보세요. 응? 사이에다. 아니, 아니 우리 세기가 뭔 일인데 어렵다 우리야? 어디 보자. 그래 이 시애비가 이 멋지게 시범을 한번 보니까 잘 봐. 아니야 아버님도 이거 실뜨기 할 줄 아세요? 아 옛날에 네 시엄니다 연애할 때 많이 했는데 왜도 그래야. 자 똑똑히 보라고. 자 요 놈을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멋지게. 아, 신기해요 아버님. 봐봐요 다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하면 옳지. 되고요. 이거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요. 아니, 풀렸잖아. 동서 집안에 그렇게 둘이 앉아서 웃고 떠는 거 보니까 참 아주 보기 좋다. 좋아. 번쩍거리고 화려한 트리는 많아도 이렇게 꾸민 거는 찾기 힘들잖아요. 진짜 이쁘죠? 예. 선생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됐다. 자. 어떻게 이런 거 만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선생 머리 되게 좋다. 머리만 좋아갖곤 안 돼요. 감각도 있고 손재주도 있어야지. 선생님 이런 거 한 20개만 더 만드실래요? 에? 어르신들 오시면 하나씩 나눠드리면 좋잖아요. 아, 무게 쉬워 보여도 얼마나 힘든데 만들기가. 자, 우리 군 장목반 대장이었다고 하나씩 나온 건디. 예, 저기 이거 저 나영이 갖고 와서 먹어요. 아, 왜 이래 이거 개인당 하나씩 나온 건디. 야, 넌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 이 엄동설 안에 내 애들 몇 끼니마다 챙겨 먹일래라 봐라. 그 보통 일이니? 아 이러지 않아도 돼요 김. 아유 그냥 저 애들 갖다 주라니까요. 아이고 누구 하나 여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비극이 진짜. 아이고 나영이 여자면 나 눈 높았나? 아 김영 얼굴로 여자보다 제가 낫지 않겠어요? 나영 재곤이랑 같이 다니더니 이제 넉살이 보통이 아니오? 아니, 자꾸 그렇게 재곤이 닮아가다 큰일 나요, 진짜. 아유, 전 김영 성격 좋은데요, 왜? 성격이야, 나영이 낫지 뭐. 나한테 없는 진중함이 있잖아요. 아이고, 물과 기름이 따로 논다고 누가 그랬냐? 어? 아주 지대로 섞였다, 야. 어? 아, 김영, 서울에서 선배님 내려오시나 그러지 않았어요? 어? 어, 맞다. 아유, 나영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근데 저... 오늘 소작 재계약하는데 같이 못 가봐서 어떻게 해요? 아유, 걱정 말고 일 보세요. 어? 아, 그래요? 네. 핸드폰 주세요. 어, 네. 네, 고마워요. 야, 수고들 해. 수고들 하세요. 아, 네. 간다. 다녀오세요. 예. 네. 아니, 그, 전에 그 블루베리인지 뭔지 하겠다는 그 선배요? 예, 김영 사업할 때 돈 많이 주신 분이래요. 그게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다던데 돈이 많은 겁이네. 아니, 돈으로 농사 짓냐? 예? 그냥 자기가 발로 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응? 재곤이한테 이것저것 알아봐달라고 시켜대는 거 보니까 벌써 싹수가 노랗다야. 이거나 지금에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젖어있다 그러면 물을 안 주셔도 돼요. 6월에서 10월이면은 수확할 수 있으니까 묘목심기에 너무 늦어지시기는 아니에요. 그 저쪽에 관수시설 좀 보시겠어요? 아 예. 예 따라오세요. 형 가요. 야 네? 그 밀목연수 같은 거 석에 파는 경우도 있다는데 괜찮겠지? 아휴, 내가 군청에 있는 조카한테 얘기해서 소개받은 분이에요. 우리 군에서 블루베리 쪽은 저분이 이거예요. 어, 그래? 아이 참. 예. 보시면 이게 여기 물탱크 놓고 이게 물을 닦아놓고. 예.
그 관수 시설까지 그 평당 단가가 어떻게 돼요? 100평에 한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아, 예. 돈이 좀 되나? 아, 이제 워낙 셈이 밝으셔서요. 이해하세요. 아, 예. 올해 심으시면 내년엔 그냥 가족들 먹을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 후년부터는 300평에 1,500 정도 수입은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요. 야, 한 3,000평 정도 심으면 괜찮겠다. 이게 비료도 필요 없고 물만 주면 된다고 해도 신경 쓰실 게 많으실 텐데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후년이나 정착할 생각인데 사람 써야죠. 예? 아, 김시보 삼촌도 한번 해보시죠. 왜? 아이, 저야 올해 농사 져서 겨우 비료값 인건비 빠졌는데요. 저 돈 없어요. 여기 하고요. 여기. 이게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 어찌 그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대야? 무농약이라 수확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 고생이 많은 거겠지. 안 그런가? 감사합니다. 아, 좀 젊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 농사 짓기 싫어서 죄다 이 고향을 떠나는 판에 아주 나는 자네 같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지. 아, 참, 잠깐 여기 있어봐. 요즘 홍신은 말이야. 그 뭔 가바이트로 익혀갖고 아주 망하다잖여? 응? 아, 이거는 내가 그냥 푹 익혀서 그 만든 거니까 애들 갖다 줘. 응? 어르신 두고 드시죠. 아이고, 이 혼자 산 노인네가 얼마나 먹간디?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300평이 너무 적어서 그래? 아니, 저, 그게 아니라요. 아, 너무 뜻밖이라서 그렇죠. 그 뭐, 나도 어차피 사람 쓸 생각을 했었는데 네가 봐주면 나도 편하고 좋잖아. 그 얼마 안 되어도 자기 게 있어야 일이 애착도 생기는 거. 뭐 첫 해엔 뭐 수학이 시원찮대니까 내가 월급 줄게. 아, 그럼 나야 좋긴 한데요. 같이 저,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어서요. 아, 그 뭐 저 서울에서 번돈 면회장과 뭔가 했다는 그 친구? 예, 저 상의 좀 해볼게요. 아, 같이 해, 그냥. 그 내 거 봐주면서 경험도 쌓고 나중에 같이 농장 하나 지면 근사하겠네. 어, 그리고 이거 당근 네가 써라. 아니, 저 차 필요 없어요. 아니, 그 저 땅 보러 왔다 갔다 하려면은 기동성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저 이거 기름값. 아유, 이제 이러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사람 한두 번 써보냐? 너도. 아, 예, 형. 우와! 우와! 아니, 삼촌, 진짜 그냥 다뤄준 거예요? 야, 네 삼촌 고급 인력이야. 야, 사업적 감각에 농사 경험까지 겸비했는데 이 정도 편의는 봐줘야 된다, 이거, 뭐. 아, 사실, 기분 되게 좋으신가 보다. 그러냐? 아, 근데, 내가 부탁한 거 알아봤냐? 아, 예. 저 기술센터 쪽 얘기론 소비자들 뿐 아니라 제약회사에서도 수요가 많아서 정말 괜찮대요. 그래? 아, 근데, 삼촌 해보시게요? 아니, 그냥 뭐, 300, 한 300평 정도 내준다길래, 그냥 경험 삼아 해볼까 싶어서.